스파이더맨 3 노웨이 홈의 예고편에서는 마블의 멀티버스, 다중우주 세계관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예고편을 보면은 정체를 들켜버린 거미남이 박스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정체를 사람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하는데, 박스의 주문이 뭔가 잘못된 탓인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세계는 개꼬여버리죠. Just happened. 자, 결국 다른 차원에 있는 빌런들까지 튀어나오는데, Hello, Peter.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문어 박사가 나오는 세계관은 소니 픽처스의 세계관인데 이 문어 박사가 MCU에 나온다고? 게다가 여러가지 루머에 따르면 토비 맥과이어,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들도 나온다고 하고, 그린 고블린, 샌드맨, 도마뱀이랑 전기맨까지, 다른 영화에 나왔던 빌런들까지 총출동한다고 하죠. MCU는 이 모든 것을 멀티버스,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다른 차원끼리의 간섭과 교류가 가능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멀티버스, 영화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도 과연 멀티버스일까요? 우리 우주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로 나눠져 있고, 다른 우주에 있는 지구에는 또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고, 또 다른 우주의 또 다른 지구에는 공룡이 지배하고 있고,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우주도 한번 가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자, 이 멀티버스, 다중우주에 대해서 저 리뷰영이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별과 우주를 관측하던 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애초부터 탄생이란 게 없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걸까? 우리 우주의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아니면 우주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까? 1917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소. 나는 이것을 정적 우주라고 하겠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우주는 유한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1929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은하와 다른 은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관측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다? 우주는 팽창한다는 겁니다. 자, 우주가 팽창한다. 그렇다면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모든 별들과 은하,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처음으로 가봅시다.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죠. 당연히 은하도, 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점에서 시작하는 대폭발, 빅뱅이 일어납니다. 이 빅뱅을 시작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고 공간이 생겨났고 은하와 별들, 원자 같은 물질들이 생겨났죠. 은하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에드윈 허블이 알아낸 이 사실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영원 불멸인 줄 알았던 우주에 탄생이 있었고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허블은 이 사실을 과학계에 알렸는데 당시 과학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우주는 정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평생 그대로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이었구려. 우주 상수를 도입한 건 내 가장 큰 실수였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적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던 우주 상수를 바로 철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 우주에는 수소나 헬륨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세 번째 증거, WMAP 위성이 빅뱅 직후 38만 년 후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초창기 우주의 지도인 셈이죠. 자,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빅뱅 우주론, 또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 우주론, 이 두 가지 가설이 큰 힘을 얻게 됐고 학계의 확고한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또 다른 호기심의 시작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알겠는데 우주가 도대체 왜 팽창하는 거야?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과학자들은 이 팽창 우주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팽창 우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만 해도 학계에 50개나 넘게 쌓여있다고 하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떤 이론도 팽창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이 이 우주를 계속해서 팽창시키는 게 아니냐 하고 예측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암흑 물질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팽창 우주를 연구하던 러시아 물리학자 스탠퍼드 대학의 안드레이 린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우리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 때문인지는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일이 우리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 우리 우주의 똑같은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고. 이 생각은 다중우주 이론의 시작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 우주의 특정 부분이 팽창해서 봉오리가 되고, 이 봉오리는 아기 우주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이 아기 우주가 또 다른 우주를 낳고, 여기서 태어난 아기 우주가 또 봉오리를 낳고 아기 우주가 탄생하고 또 새로운 우주가 나오고 또 새로운 우주가 나오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중 우주의 모습은 우리가 비눗방울 놀이를 할 때 흔히 보는 현상이죠. 하나의 비눗방울 위에 여러 개의 비눗방울이 겹쳐지기도 하고, 여러 개의 비눗방울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하나의 비눗방울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듯이 우리 우주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우주도 새로운 우주를 끊임없이 낳으면서 번식을 무한반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개였던 우주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우주와 우주가 겹쳐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빅뱅과 팽창 우주는 지금도 우리 우주 어디에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는 정말 많은, 끝도 없이 많은 여러 개의 비누방울 우주 중에 하나일 뿐일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우주가 이런 비누방울 우주라면 그냥 우주가 아니라 다중 우주라고 불러야겠죠. 아니, 우리 우주만 해도 이렇게나 넓은데 이런 우주가 끝도 없이 많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인플레이션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미국의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안드레이 린데 박사의 다중우주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이론을 연구하다 보면은 다중우주 이론을 도저히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천문학자 마틴 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우주는 여러 우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무한히 많은 우주들이 각기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면서 고유의 방식으로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 다중우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중우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중우주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에 대한 시각을 또 한 번 우리 인간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 우주는 사실 다른 우주로부터 탄생한 거고, 우리 우주도 언젠가는 아기 우주를 탄생시킬 거란 얘기거든요. SF 영화 공상과학을 자주 접한 분들은 아마도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다른 우주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우주에도 지적인 생명체가 사나요? 지구 273위에는 거미 인간이 사나요? 다른 우주에 인간이나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하고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나요? 아, 다른 우주 쳐들어갈 수 있나요? 다른 우주 인질상에 아니 질문도 적당히들 해야지 적당히들. 이거는 우리 과학 수준을 너무 뛰어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공상과학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텍, MIT, 프린스턴 고등과학원 등등에서 과학자들은 우주와 우주 사이를 우리 인간이 왕복할 수 있는지, 다른 우주의 생명체들하고 교신이 가능한지, 다른 우주에도 인간이 살 수 있을지까지 다중우주, 평행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언젠가는 이 다중우주에 대한 실마리를 과학자들이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우리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이론은 양자역학에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죠. 다음 영상은 마블의 멀티버스를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스파이더맨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 Hello, Peter.